부산 백양로 교회가 지난 10일 담임 목사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김태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부산 동로회 최송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고센 땅에서 축복받은 자의 포옹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이순창 목사, 부산 장신대 이사장 이종삼 목사의 격려사와 예장통합총회장 김희식 목사, 영남신대 유재경 목사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가족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나라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다 같이 살리는 고센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큰일 났었지만은 또 다른 포옹의 무대를 만드셔서 길이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진자리와 마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을 갚으며 섬기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백양로 매너로 살아가겠습니다. 백양로 교회여 영원하라! 아멘.